요거고 그 역함수가 gx다.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무엇이냐.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f 2가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? 1. 1이라는 얘기죠. 그럼 이게 뭔가 f 1이 몇이라는 얘기야? 1. 1 같은 소리예요. 2는 1이죠. 그럼 a, b 구해지겠네. 2 집어넣으면은 2b 더하기 1분의 2a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 말은 2a 마이너스 1이랑 2b 플러스 1이 같다는 얘기고 넘기면 a 더하기 b가 1이다라는 얘기 되겠죠? 네. 한 개 알아냈고 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2a 마이너스 2는 b 플러스 1이고 2a 마 b는 3이고 두 개 알아낸 거죠? 네. 더해요. 몇이야? 3a는 4. 오케이. a는 몇이고? 3분의 4. 자, 그 다음에 b는 3분의 몇이어야 되는 거야? 3분의 두 개 더해가지고 어, 그치, 그치, 미안해.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 나왔죠? 네. 자, g 3, g'에 3을 구해야 됐지. 그럼 조식을 좀 만들어 보면은 자, fx 써볼게요. 자,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a 대신에는 3분의 4x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좀 작으니까 위아래로 3을 곱하세요. 그럼 여기 3 곱하면은 뭔 x? 여기 3 곱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여기 3 곱하면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gx는 이하의 역함수라며. 네. 맞아? 그럼 gx는 이 두 개 자리 바꾸면서 뭐 바꿔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죠. 그럼 마이너스 그냥 다 나눠주면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3 집어넣고 그 다음 또 3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죠? 네.